최종 선택은 미로식. 자, 이곳은요,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약 50세대 정도 모여있는 단독주택 단지인데요. 대형 병원까지 차로 20분 조건 들어왔고요. 어, 예. 그리고 어린이집과 병선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차로 4분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의 편의점, 대형마트 차로 10분. 어휴. 이 모든 인프라를 갖춘 오늘의 집, 바로 어디입니까? 이 집입니다. 오. 바로 단독주택. 딱 3대가 살 집이다, 이거 다. 네. 쭉 들어오죠. 아우, 마당이 아주 쫙 펼쳐져 있죠. 이게 마당입니다. 이게 식집사가 원하는 마당이에요. 이번 도 설이잖아요. 네. 가족끼리 모여있으면 뭘 울려야 됩니까? 풍악을 울려야지. 울려야죠. 최고죠. 장민호가 부릅니다.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세상 떠들썩하게 떠들 떠들 풍악을 울려라 내니 이미 춤출 수 있게. 노래를 몇 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풍악을 내가 안 했어. 본인이 더하네. 본인이 더해. 다 가능한 이 마당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네. 그 식 집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농장을 미니 농장을 만들기에 너무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부터 시작해서 샤인머스켓 다! 샤인머스켓요? 그 정도로 햇살도 잘 들어오고 기운도 좋고 그리고 저쪽에 또 수정까지 완벽히 해. 그죠. 여기 이제 세차도 여기서 세차. 바로 너무 그냥 좋아요. 세차하면 안 되죠. 어떤 거? 신나게 하죠. 풍악을 울려라. 역시 최수사. 역시 최수사는 다르네요. 연초부터 이렇게까지 하면 올해는 뭐 대상 노린다는 거야. 아, 왜 그래. 아. 이렇게 세 네. 계단 올라오면 있고. 자, 들어오세요. 넓어서. 넓다. 보세요. 네. 일단 들어가니까 깔끔하네요. 요거 한번 열어보시죠. 요 안쪽도 한번 열어보시고. 거울 쪽 한번 열어보세요. 거울 쪽이요? 예, 한번. 아, 시원하게 한번 오픈해보시죠.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여기 갔어. 진짜 사라졌어. 뭐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짜잔! 야, 이거 보세요. 깊이 보세요, 깊이. 깊이. 신발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앞에도 또 있고. 네, 여기는 이제 뭐. 요즘 신는 신발. 네, 요즘 신는 신발들. 거기 이제 중문. 와. 네, 삼산 중문. 문 열고 나오는데 넓게 빠져있죠. 아, 좋네요. 쭉 들어가 네, 보시죠. 네. 저 거실, 아하. 보십시오. 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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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가 네, 보시죠. 네. 저 거실, 아하. 아하. 브라보. 아하. 얼마나 거실, 커요. 거실이, 거실이. 아하. 야, 좋다. 이 정도로 넓어요. 네. 그리고 층고가 조금 있네요. 아,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좀 개방감도 있고. 대형 에어컨, 아메리피형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독주택만의 매력은 뭐냐면요. 다른 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식집사 어머님한테 딱이네요.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탁 여기 이렇게 누워서. TV 한번 봤다가, 자연 한번 봤다가. 네. 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진짜 성공한 되게 건달 같아요. 성달, 성달. 자, 그리고 주방은 또 꿈의 주방이. 와, 이게 주방이지. 저는 진짜 이게 미쳤어요. 미친 게 주방도 주방인데 와. 우드슬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저는 이거를 구매하려고 생활의 달인 보고 찾아갔었거든요. 아, 정말? 진짜로. 와. 이게 진짜 고가예요. 저게 가격이 천차만별. 네. 이게 기본 옵션입니다. 아, 이거 옵션이야, 이게? 뒤에 보시면 와. 아, 수납이야. 수납 얘기하지 마. 팬들이 필요가 없어. 지금 인덕션 식세기가. 야. 냉장고 와. 기본 옵션으로 드립니다. 아, 옵션 좋아요. 아, 근데 여기 환풍기가 없네. 환풍기가 있지요. 어이 깜짝이야. 안에 매립도 있네. 안쪽에 매립으로 넣어놨습니다.
분명히 스튜디오에서 네. 환풍기 없다고 엄청 뭐라고 할 거거든요. 뭐 고기 어떻게 구우냐고 난리 나죠. 어떻게 구우냐, 나가서 구워라, 마당 있는데 막 이럴 거예요. 안 했는데요? 몰랐어. 몰랐어. 안 했는데. 전혀, 전혀. 아예 안 했어요. 해줘요, 편집의 느낌. 아니, 환풍기 없는 거 아니에요? 좋았어요. 아, 보십시오. 저쪽에 문이 하나 있어. 문 밀어 스타리 나리라.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가스레인지 있습니다. 네. 저는 보조 주방에 대한 개념을 구해줘오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유심히 보는 그 공간이에요.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뭐 그냥 다 때려 붓기 너무 좋죠. 자, 일단은 들어오는 입구에 문이 두 개 있습니다.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대박이다. 아, 이게 은은하게 네네. 숲이 좀 보이게. 사계절 다 볼 수 있게. 느끼게 해놨구나. 누워서 보면 좋지. 저런 거 좋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이 너무 좋아요. 창이요? 또 수납입니다. 창으로 정확히 딴 거예요. 응, 창으로 딴 거예요. 네, 제작을 한 거고. 자, 보시면 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와. 야, 깔끔하다. 있어, 있어. 화장실에 있어. 이 정도면 1층 부모님 방으로 합격입니다. 예, 예. 네. 합격. 네. 자, 건너편 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 바로, 아, 뭐야, 바로 나가면 있습니다. 욕조가 없더라고, 집에. 아,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져야 되는데, 몸 지져야 되는데. 네. 빼놨습니다. 아. 여기도 공간이 또 있어서.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로하 같은 경우에 장난감들이가 다 놓아주고 여기가 꾸미게 놔두는 거야. 저기 인디언 텐트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제일 좋지. 노화를 위한 건가? 이 집은요, 민호 씨, 완벽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좀 가능한 구조였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101호, 네네. 위가 201호라고 생각합니다. 분리! 진짜 맞아,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올라가 보시죠. 풍, 악, 을, 울, 울려라. 아유, 좋다. 야. 자, 분명히 제가 201호가 펼쳐진다고 했죠. 들어가세요. 야, 이건 그냥 다른 집 아니에요? 밑에가. 띠띠띠. 바로 이 집으로 가. 야. 완전 완전 세대 분리. 완전 나가고 있어. 인테리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저 계세요? 네. 여보세요? 우와. 맞구나. 와. 와. 브라보! 이거야! 사실 이래야 돼. 화이팅이었는데. 아, 좋아요. 고마워요. 복팀장님 부글부글 하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자, 지금 천천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집은요, 주방마저도 분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장민호, 이민호, 좌민호, 우민호, 주방 둘, 민호 둘 네. 해서 세상의 모든 민호들이 시기할지 민호 시기 두 마리 키친입니다. 민호 시기 민호 시기 민호 시기 키친 키친 오늘 여태까지 구해줌주 나온 네임 중에 가장 최고야 딱입니다. 네. 이름 짓는데 진심원이에요. 아니, 치킨, 치킨도 아니고. 키친. 아, 이거 발음 중요하겠다. 예. 자, 이 집은 민호식이 두 마리 키친. 아. 그리고 예. 아, 다 있어, 이게. 아, 상부장 다 있어요. 다 있고, 뒤에 보면 수전 다 있고. 야. 싱크대, 심지어 인덕션 다 있고요. 아, 여기 그게 없네, 냉장고가. 밑에 층과 조금 나눠서 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럼. 보시죠. 아. 1등으로 있어. 아, 이거는 칭찬합니다. 앞에 보시면 공간이 너무 넓게 빠져 있어서 밑에랑 완전 분리 식탁을 하나 더 놔뒀구나. 네네. 어. 마음껏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널찍합니다. 널찍해요. 들어가 보시죠.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야, 그러니까 너무 기가 좋다. 바로 숲이고 카페네. 바로 산이고. 로망이죠. 야, 여기 너무 좋다. 네. 산도 보고 산도 보고 아우 좋아 풍멍 때려도 되네 그렇지
뷰. 와, 저 소나무 뷰. 소나무 뷰. 여기도 산, 저기도 산. 이 방은 개인적으로는 노화방으로 쓰기 딱 좋네요. 사이즈 딱 좋죠? 사이즈 딱 좋아요. 네, 침대 놓고. 근데 저는 문이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아, 문이 또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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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어, 대박이구나. 네, 대박입니다. 어, 뭐야? 방이 뭐야? 보세요. 또 있죠? 드레스룸. 문 안에 문. 또 또 문? 방방방 가리기 있게. 어, 열어보세요. 하나, 둘, 셋. 또 방이야. 이게 또또문? 나 전날 길이 잡아먹을 뻔했잖아. 아니 또문, 또또문, 또또또문. 어, 방 탈출 빨리 탈출하자. 어딘데? 어, 어, 와. 뭐야, 왜, 왜? 이야, 와. 이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 드레인 연습입니다. 2층은요 순환식 구조로 방을 다 넣어놨습니다. 네. 여기는 로아. 네, 여기 로아방. 네. 그리고 이쪽에는 네. 드레스룸으로. 원하시면 여기 장을 다 설치해 주시면 해주신 거예요. 장 기본 설치. 자, 그리고 의뢰인 방입니다. 근데도 아직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세요. 네. 욕실. 2층 욕실. 욕조가 두 개네, 그러면. 네. 욕조 두 개. 욕조 두 개. 저쪽 한번 보시죠. 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장이 없습니다. 근데 원하시면 이 넓잖아요, 방이. 네, 네. 장을 짜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민호식이 두 마리 키친. 완벽한 세대 분리 구조. 앞마당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도 높은 2층 베란다. 아. 자, 이 집의 금액은 매매가. 가격만 좀 제발 좀. 8억 2천 원. 온 가족이 다 이 집을 원했어요. 자,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일단은 완벽하게 분리된 세대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역시. 예. 2층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가지고 주방이 더 있었어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화초 기를 수 있는 넓은 마당하고 테라스랑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